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오늘 아웃지엠 콘서트 여러분들과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독일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계셨어요. 바이올리니스트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변에 바이올린 소리들로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장난감인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피지컬하게 약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음악이 약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음악이 어떤 장르를 떠나서 영혼을 울리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장르를 넘어서서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연 갈 때 항상 그 학기 장비를 같이 싣고 가요. 그래서 돌아올 때 학기 운동이 항상 저녁에 있거든요. 11시 반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막 가끔은 화장도 못 지우고 연주 갔던 원피스에다가 패치코도 신고 운동하러 장비 싣고 가가지고 운동하고 오고 뭐 그런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죠. 저한테 바이올린은 언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줬었어요. 그 테드라는 발판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실제로 많은 큰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에서 저를 많이 초청을 해 주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게 클래식 음악가로서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장르가 있잖아요. 코미디, 뭐 액션, 호러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영화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성룡은 그냥 성룡 영화라고 구분이 되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하는 그 음악이 그냥 박지혜 음악으로 구분되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나한테 힘이 돼주는 그런 노래를 그 멜로디만 순수하게 그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음악을 담고 싶었거든요. 함부르크에서 유럽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콘서트홀이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생겼고 또 시드니라든지 미국 투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이 있고요. 계속해서 클래식 음악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 또한 더 좋은 음악 그리고 마음에 힐링이 되어주는 그런 음악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